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김순영님의 종목을 한번 채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N솔이고요. 역시나 2차전지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랑도 엮이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강한 섹터 보유하고 계신 것 같은데 24,700원 단가시고 비중은 10%입니다. 오늘 고점 대비로는 와. 이 종목이 매수 단가 좀 괜찮았는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윗골이 살짝 달면서 현재 구간 22,35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굉장히 강하네요. 그렇죠. 보유 중이신데 이 종목 익절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하시다라고 지금 보내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자, 지금 뭐 오늘 상당히 강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요거는 그 데이터 센터의 액체 냉각 관련되는 그런 종목으로 분류가 됩니다. 자, 이게 데이터 센터에서 전기를 워낙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열이 굉장히 많이 발생돼요. 그래서 뭐 어떤 경우는 이거를 데이터 센터를 바닷속에다 집어넣어서 짓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러는데요. 자, 이게 저 데이터 센터에 열이 올라가게 되면 저 효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저 효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온도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열이 너무 많이 나서 이런 쪽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기업 자체는 괜찮아요. 기업의 실적 자체도 괜찮은 모습이고, 뭐, 이게 12월, 그러니까 4분기 실적은 아직까지 발표는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일단 뭐 오늘 움직이는 모습으로 봐서는 지금, 이런 쪽들, 저 데이터 센터나, 그러니까 AI 쪽으로 엮인다는 얘기죠. AI 쪽으로 이렇게 엮였을 때는 좀 상당히 강한 탄력을 받고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이 종목도 오늘 보시게 되면 거의 상한가 가까이 갔다 왔네요. 자, 요거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뭐 그냥 조금 예, 더 지켜보시고요. 자, 여기 지금 여기 가격대 오늘 막 확 들어올리면서 좀 지지받아 줘야 될 가격대. 그 가격대는 여기 있는 가격이에요. 21,500원 정도가 되겠네요. 자, 장중에 21,500원 아래로 빠지게 되면 안 됩니다. 그때는 뭐 지금 저 본전이 아니더라도 좀 정리를 저 하는 방향을 고려해 보시고요. 자, 오늘 24,700원에 매수하셨는데 오늘 고가가 24,150원이에요. 근데 여기 이 가격 21,500원을 만약에 장중에 안 깬다라면 뭐 그 위에서 움직이다가 뭐 그 위에서 마감이 된다라면 내일 한 번 정도 더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더 움직일 경우에는 뭐 한 25,000원 살짝 위에선 그 정도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자, 현재 상태에서는 뭐 오늘은 예, 좀 잘 지켜보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래 가격 말씀드리면 21,500원 꼭 지켜줘야 되는 가격. 이 가격을 깨지 않으면 보유하시고요. 뭐 이게 깨지 않고 뭐 저 지금 그 위에서 마감되면 꼭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라도 25,000원 위에선 정도 그 정도 한 번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정리하고 나오시면 손실은 없을 거 없는 예, 그런 가격대죠. 자, 일단 뭐 지금 말씀드린 가격대 잘 참고하셔갖고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KN솔까지 진단 도와주셨는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 21,500원 손절 라인을 꼭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하셨고 내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한 번 더 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까지 꼭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